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한 김무성 의원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법적 대응, 고발 조치할 것,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탄핵의 주동자, 대한민국의 배신역적인 자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13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렸습니다. 해당 언론 기사에서 김무성 의원이 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을 반대했지만 내가 뿌리쳤다고 인터뷰했던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떳떳이 하는 놈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되나라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동자임은 타, 세상이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탄핵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으며 불법 사기 탄핵 이후에 조원진 대표가 우리공화당을 이끌며 해온 탄핵 무효 투쟁 또한 세상에 분명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원진 대표를 그 엄중한 탄핵의 역사적 사실과 입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습니다. 이것은 불법 사기 탄핵의 주동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탄핵을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고 탄핵 무효 투쟁을 해온 조원진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2016년 12월 12일자 한겨레 21회 그날로부터 969일 탄핵 이렇게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는 명백하게 조원진 대표의 탄핵 반대 입장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YTN 방송의 2016년 11월 28일 방송 내용에도 조원진 대표의 탄핵 반대 발언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언론 방송이 탄핵 진행 당시 조원진 대표의 탄핵 반대와 저지를 위한 발언과 노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매도 조원진 대표를 허위 사실로써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모는 김무성 의원이야말로 거짓 발언으로 자신의 역적지를 덮으려 하는 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김무성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여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우리 공화당이 가만히 있으니 배신자 역적들이 제 세상 만난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에게 경고합니다. 거짓말로도 당신의 배신 역적질은 결코 덮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을 끝까지 심판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14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 이상입니다.